이번 강의는 곤충의 이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곤충을 이제 사육을 갖다가 예정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곤충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과연 내가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지를 감안하시는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은 곤충이 뭐지? 우리는 그냥 뭐 벌레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곤충이 뭐지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이해를 하고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곤충을 이해하고자 한다고 하면 곤충이 너무 폭넓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곤충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곤충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하는 극복이 제일 관건인데요. 그 혐오감이 과연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극복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가늠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빠르면은 아마 이번 연도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런 곤충과 관련돼서 책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 기획이었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곤충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잠깐 소개하는 그 시간으로 갖고 저희가 곤충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과목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이석철 학생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곤충산업 문화자원 연구소라고 해서 인섹트 앤 스토리라고 하는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제일 커다란 것이 곤충산업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곤충을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이 된 것은 어딘가에 가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구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곤충이 소비가 돼야지 생산도 재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소비자 측에서는 곤충을 구매를 하고 곤충이 구매된 구매값은 당연히 그 곤충 생산자한테 전달이 되고 요게 그 경제 논리에서도 선순환 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순환 고리에서 가장 커다란 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곤충을 갖다가 많이 습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아니면 정부 산하 기관이라든가 정책 기관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여기에서 곤충이 지금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소비자로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유통을 한번 늘려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유통 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가공이라든가 이런 저 생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곤충을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이 저변에 형성이 돼야지 곤충 산업이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곤충을 갖다가 먹는다든가 곤충을 활용을 한 어떤 상품을 저희가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그 뭐 군뱅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뭐 갖고 계실 텐데 이 군뱅이라고 하는 거 몸에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옛날 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군뱅이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 간이나 신장이나 좋다고 하는 그런 그 학계 보고도 많고 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어라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혐오스러워서 못 먹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곤충을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저변에 문화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요 곤충 문화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소비 문화에 대한 그런 이제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저희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지금 그 연구소의 일환으로 문화 보급을 많이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곤충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그 자리의 일환으로 여러분께 오늘 그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방식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곤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곤충을 한번 다시 한번 조금 해석을 하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보면 곤충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방하고 나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방,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라고 하는 것들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나비는 더듬이가 가늘고 길고 대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든가 끝이 조금 뭉퉁하다고 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있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더듬이가 상대적으로 좀 커요. 그리고 생애환경에서 보면 얘네들은 주로 낮에 활동을 하고 얘네들은 밤에 활동을 하고, 또 얘네들은 변태 과정에서 번데기가 딱딱하게 바뀌는 반면에 얘네들은 고치를 틉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누에라고 하는 게 나방의 일종이잖아요. 누에 나방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번데기가 됐을 때는 고치를 틀고 우리가 고치를 활용을 해서 섬유를 갖다가 얻는 거죠. 그거는 이제 뒤 과정에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많이 팔랑팔랑 날아다니다가 어느 한 군데 딱 안착이 돼 있으면 날개를 딱 접습니다. 근데 나방은 우리 밤에 날아가서 턱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 날개를 펴 있는 상태로 보잖아요. 그게 또 틀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는 얘네들은 날개가 있어서 모르는데 보통 몸의 형상이 가늘고 기다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얘네들은 통통하고 좀 큰지막하죠. 날개에 비해서.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곤충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나비일까요? 나방일까요? 나방 한 표 나왔습니다. 나비 한 표 나왔습니다. 네, 얘가 보면은 나방이에요. 네, 나방인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날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접고 있어요. 더듬이 보면 그렇게 뭉툭하지가 않아요. 또 얘네들은 온몸에 털이라고 하잖아요. 그 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지가 않아요. 이처럼 곤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잣대로 해서 얘는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에는 애매한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지구상의 생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60%가 곤충이에요. 네, 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곳곳에 숨어서 다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연컨대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와 뭐 이렇게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곤충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이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곤충 하면은 뭐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예, 종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생김새나 서식 환경이나 방식이나 환경적 뭐 산업적 측 이런 쪽으로 단편적으로 쭉 나열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곤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 메뚜기 예를 들어서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만들어진 게 곤충이라고 해요. 또 얘네들은 날개를 각각 한쪽에 두 개씩 해서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개, 뒷날개. 또 얘네들은 가지가지에 따라서 더듬이가 있고. 자, 요게 이제 곤충의 생김새 전체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럼 이걸로 해서 우리가 곤충을 알까? 글쎄요. 네, 다각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선생님들처럼 곤충을 갖고 어떻게 한번 활용을 하지? 곤충을 갖고 어떻게 한번 돈이 한번 될까? 말까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를 갖고는 곤충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네들을 한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커다란 다각도로 곤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조금 좀 연관도 뭐 시대적으로도 연관이 되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졌는지 얘네들이 지구상에서 온 지구상에서 극한 지역부터 해서 극대 지역까지도 다 서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구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생명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까지에는 이거를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반대로 한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짚어 넘어가 볼게요. 아, 지금 우리는 인간이라고 살고 있는데 가령 외계에서 외계인이 우리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를 활용을 해서 산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외계인이 하나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인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 인간이란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어.
그것도 얘네들은 뭐 머리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형태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라고 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냥 히스토리에서 그냥 연장선이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역사를 한번 알아보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빅 히스토리인데 잠깐 이거하고 연관돼서 한번 강조를 하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프랑스에서는 그 왕정이 무너지고 추대가 돼서 나폴레옹이 추대가 돼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칭 황제로 칭하게 됐어요.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 18세기에서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었고 주변국들을 다 영토 공략이나 그런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주변국 러시아에서 이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보급물자를 자꾸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는 그럼 러시아로 침공을 하자 라고 해서 침공을 막 하고 있습니다. 침공을 하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쉬우니까 군복들 단단히 챙겨 입고 또 프랑스 군복들은 굉장히 또 클래식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원정을 해서 파죽지세로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60만 대군이 나중에 올 때는 4만 군대밖에 안 됐습니다. 전부 다 기아나 아니면 다 추위로 죽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단편 사실입니다. 요 안에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스크바라는 거는 누구나 알다시피 다 추운 지방이고 그거를 대비해서 군복을 이렇게까지 입고 다 진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추워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 군복을 너무 화려하게 입다 보니까 이 금속 반짝반짝 거리는 거를 온몸에다 치렁치렁 감았어요. 근데 이거를 비싼 금이나 은이나 이런 쪽으로 안 되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게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단추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진격을 했는데 이 주석이라는 성질이 영하에 가까운 온도가 되면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손을 들고 총을 쏴야 되는데 그 손이 전부 옷깃을 여미는 대로 들어갔다. 이것처럼 역사하는 게 우리가 한 줄로 획일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할 수 있고 곤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양한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곤충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니면 아마도 이 강의를 나가는 이제 총괄적인 이야기는 아마 빅 히스토리 개념으로 해서 다각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시든가 체험 농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도 소비자나 그런 상대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 뭐 바이어가 됐다든가 그럼 바이어한테 내 상품 가치를 갖다 충분히 이야기를 할 때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들이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에 한창 각광인데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곤충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곤충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 그러면 내가 곤충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곤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곤충학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도 농가를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사육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곤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곤충 스토리텔러입니다. 곤충을 이야기해드린. 그래서 저는 자칭 그래요. 곤충 문화 전도사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답습을 해서 이제 그 현장으로 나가실 때는 이런 스토리텔러가 돼서 곤충들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마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좀 귀담아 들으시면 아마도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를 가져가실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벌레냐, 곤충이냐. 네, 요 차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벌레란 무엇이고 곤충이란 무엇이고. 네, 항상 느끼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없을 때는 뻘쭘합니다. 야, 아시는 분 없는가요? 벌레. 네, 맞습니다. 벌레는 뭐냐면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벌레는 순 우리말이에요. 예, 벌매, 벌애, 벌레로 이렇게 변천이 되고 있는데 원천적인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뜻은 뭐냐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억울한 소리를 내는 작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알고 계시는 것이 개똥벌레 있죠. 개똥벌레의 원이 뭐냐면 개똥을 쌌는데 개똥에서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이 벌레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똥벌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는 몰라요. 근데 이 벌레라고 하는 거는 순 우리말로 벌레인 거고 요거를 한자어로 얘기하면 곤충인 거예요. 딱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흔히들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벌레는 다리가 조금 많고 바닥에서 움찔움찔거리고 물렁물렁하고 아 이런 게 벌레야. 근데 좀 몸이 좀 딱딱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봐서 만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야 이건 곤충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벌레는 비하의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보니까 혐오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벌레란 얘기 대신에 곤충이라고 순화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동양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서구적이나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그 인간한테는 벌레와 곤충이라는 개념이 나눠져 있어요. 영어권에서 보면은 벌레는 벅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동일합니다. 아주 비하, 그러니까 더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벅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곤충의 개념으로 새로 입점하고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인섹트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그 곤충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벅스 앤 스토리 하면은 딱 직관적인데 아 이게 벌레가 하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인섹트 앤 스토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런 정도로 우리가 벌레 하면 막 징그럽고 막 밟아야 되고 막 미치겠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그냥 이제 곤충이라고 해서 자꾸 순화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과연 이게 나는 징그러운데 이게 많이 보면 이렇게 귀여울까? 근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군뱅이 농장을 하시는데 징그러워서 나는 만지지를 못했는데 아 요게 돈이 되니까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돈이 되면 이쁘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곤충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또 딱 기준이 있어요. 얘가 해충이야? 얘가 우리한테 몸에 나빠? 몸에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충은 관점이 되게 많아요. 예, 안 좋은 거는 되게 많고 그러면 이충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곤충하면 그냥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해충을 한번 조금 따져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적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해충이 좀 해가 되는가 간접적으로 해가 되는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몸에서 피를 뽑아내요. 모기가 대표적이죠. 또 벼룩이나 이나 우리 온몸에서 피를 뽑아냅니다. 이런 거를 직접적인 피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갖고 놓으면은 농산물을 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간접적 피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피해 곤충이 있고 또 익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이로운 곤충이 예, 익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또 한번 문제 한번 드릴게요. 답은 분명히 안 나올 텐데 익충의 대표적인 익충 뭐가 있을까요? 네? 무당벌레. 근데 우리 무당벌레가 우리한테 뭘 해주죠? 예? 진딧물을 잡아주니까 농작물한테 좋은 건데 뭐 간접적으로 하는데 인간한테 이런 건 사실은 아니라 인간의 환경을 도와주는 그런 곤충이 되겠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매한 거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요게 뭐죠? 네, 돈벌레. 예. 요게 보면은 우리 그 잘 사는 집에 가보면 그 많다고 해서 돈벌레. 예, 우리 집은 가난한데 어쩌다가 얘가 생기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래. 이놈 새끼. 예, 죽이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건 어떤가요? 징글징글합니다. 네. 얘가 그 학칭병으로는 그리마라고 하는 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돈벌레인데 얘가 그러면은 익충일까요? 핵충일까요? 예.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 감을 잡으시죠. 익충이니까 해충이면 네, 전형적인 익충입니다. 네, 돈벌레가 아니라 얘네들이 방에 있다고 하면은 아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얘네들은 바퀴벌레, 모기, 파리 우리한테 흔하게 알고 있는 이 해충이라고 하는 거를 딱 잡아먹습니다. 근데 아주 이게 지금 생긴 게 좀 이쁘게 좀 생겼으면 괜찮은데 얘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인지학 측면에서 사람의 형태하고 비슷하면 호감을 갖게 되는데 너무 틀리면 해가 된다고 해서 꺼려요. 이게 막 위화감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다리가 너무 많잖아요. 인간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래서 해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특성이 처음에 태어나서 약충으로 태어나요. 약충으로 태어나면 얘네들은 다리가 지금 총 7개에서 8개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허물을 까고 하면서 자꾸 다리를 생기게 만들어놔요. 예. 보통 30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거는 다른 점이에요. 모르죠. 저도 곤충 전도사라고 하는데 얘가 나한테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거 생긴 거는 해충이고 아마 뭐 몇십 마리는 죽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얘가 보니까는 익충이더라. 자, 이처럼 우리는 해충, 익충 아마도 이제 곤충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또 사육을 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곤충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인간이 해로운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굴러온 돌이 나를 갖다 채워? 나는 여기 살고 있었는데 새로 돌이 굴러왔어. 나를 채워보면 나는 억울하잖아요. 인간이 그저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인간은 지구상에 생겨나서 그 호모사피엔스로 이제 변화가 될 때의 과정이 150만 년밖에 안 됐는데요. 얘네들은 50억 년 이상이 돼요. 50억 년이 아니라 5억 년 이상이 돼요. 예. 얘네들은 익히 그냥 그 다르게 번성해서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왔는데 인간이 징그럽다고 친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그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멧돼지가 출몰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침 무슨 도주범처럼 막 그 화면에서도 보이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걔네들이 불쌍한 애들이에요. 지네들이 살고 있는 서식 환경이었는데 자꾸 인간이 그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요번 기회에 한번 얘네들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처음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저도 막 그 자부심을 느끼는 언어였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됐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래요. 그래서 인간을 동물로 칭하면 안 되는 그런 뭐 문화가 있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동물은 도적이고 우리는 관장을 하는 그런 존재야.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곤충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그 밟아도 뭐 그냥 얘네들은 뭐 아픈 거 못 느낀다며 라고 하는 정도의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인식을 여러분들이 깨지 않으면 항상 곤충은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벌레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 살면서 미개해, 지저분해, 막 축축해, 막 다리가 많아, 징글징글해, 막 나를 막 타고 들어올 것 같아. 여기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여기에서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이 기회에는 만약에 갖고 계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싹 잊어먹으세요. 자,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였냐면은 저 어렸을 때부터도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인간은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대요. 말로. 그리고 얘네들은 먹이 생태계에서 최정점에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의 장점인 남들은 다 기어서 다니는데 인간은 일어나 있고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생명체야.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니야. 네, 동물은 니들이 놀고 우리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관점이 분명히 있었고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만한 인식까지 생기게 됐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런 입장에서 곤충을 바라보면 이게 더 더러운 벌레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하죠. 자, 도구를 사용하라는 게 과연 인간밖에 없을까요? 지구상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 생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몇 퍼센트다까지는 모르는데 하다못해 그 여러분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바다거북이 있으시죠? 그 바다거북에서 조금 변화가 돼서 바다거북이 형태인데 육지처럼 걸어다니는 거북이 코끼리 거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얘네들은 파충류는 우리 인식에서는 참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미로를 딱 만들어 놓고 먹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쥐를 갖다 그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쥐를 보면 미로를 막 찾아가서 먹이를 찾아가는. 근데 바다 거북은요, 쥐 동료가 그렇게 찾아가는 거를 보고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가요. 이게 합승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가다가 있으면은 입에다가 그 가지를 물고 가지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부착이 돼요. 이 정도로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생명체는 굉장히 많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회적 생명체가 인간이라고.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의 핸드폰이 있고 전화기가 있지만 멀리 떨어지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미개한 종이에요. 이야기로 하면은 되겠는데, 근데 곤충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2km, 3km가 떨어져 있어도 개미들은 서로 그 개미나 일부 정도는 교류를 한다고 해요. 얘네들은 사람처럼 소리를 내서 소리의 파장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페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이용을 해서 공기 중에 날리고 그거를 포착을 해서 아 여기에 먹이가 어디에 있다, 위험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교류를 해요. 그러면 이 교류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개미나 벌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죠. 네, 네, 페르몬이라고 합니다. 페르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먹이사슬에서 이제 인간은 못 먹는 게 없어요. 네. 뭐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잖아요.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굼벵이도 먹는다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돈 벌고 계시다, 돈 벌자고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못 먹는 게 없어요. 생태계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념이 틀려져요. 최고의 정점은 곤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특히나 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나 뭐 최고의 정점 있는 사자나 이런 애들이 죽으면 뭐가 달려들까요? 각종 박테리아에서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분해를 하는데 그 중에 1위를 하는 게 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어떻게 변사체가 하나가 발견이 돼요. 변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얘가 여기에서 꼬여있는 벌레를 보고서 아, 얘가 죽은 지가 얼마가 됐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최상의 생명체라고 해서 피라미드를 빡 그렸는데 요즘에는 개념이 틀린 게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에서 분해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분해자라고 해서 이 곤충은 먹이사슬에서 최하층에 있어서 먹이원을 공급을 하고 있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자기네들을 먹고 있으면 먹은 저 존재들을 다시 걔네들을 먹는 분해자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얘도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의 직립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죠. 직립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선생님. 이게 인간이요, 아직은 진화가 덜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불안한 게 또 인간입니다. 남들은 다 밑에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에서 넘어지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갓 태어나서 잠깐 일어날 때 그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지 절대 넘어지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사람은 어떻게요? 돗뿌리에도 넘어지고 누가 밀어도 넘어지고 무게중심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뇌의 용량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는데 아직은 진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립을 하면서 안 좋아지는 게 치질이 생기고요. 네, 허리가 안 좋고요. 그리고 류마티스나 뭐 이런 것들이 관절염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게 직립보행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우월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또 곤충은 하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인간도 그렇게. 네. 그래서 인간은 지구의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틀렸다.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동물. 그래서 요즘에는 동물 복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돼지나 뭐 소나 우리가 먹고 있지만 최대한도로 뭐 아픔을 못 느끼게, 고통을 못 느끼게 죽여주는 게 또 그 동물 복지고 곤충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 사람의 관점이 자꾸 이제 같이 공생하는 개념. 그러다 보니까 체험에서 곤충을 이슈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생명 얘기 이야기를 하는 매개체가 곤충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곤충 오디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저변을 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구연대, 그러니까 지구가 생성이 돼서 생명체가 살고 있으면서 곤충들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고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곤충이 지금도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종류가 많아요. 지금도 이 곤충이 몇 종류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계속 학계에는 보고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곤충들이.
그리고 이 곤충들이 변종들을 만나고 워낙에 종류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얘가 나방인지 얘가 나비인지를 못하는 애매한 종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지구의 생성과 생명,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 절지 생물이라고 하는 게 출연이 돼요. 근데 이 절지 생물이라고 하는 게 바닷속에 있다가 서서히 기회가 돼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 이 절지 동물이 진화를 하면서 곤충이 돼요. 절지 동물이 뭐냐면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코알라 어디에 살죠? 호주에 살아요. 그럼 다른 데서는 코알라를 보나요? 그럼 팬더는? 네, 중국. 다른 데는 팬더가 살고 있나요? 이 한 종인데 특성 지역에서 몰려있고 자기 서식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서식지가 바뀌어지면 조금 틀려지는 형태로 발전이 돼요. 코끼리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곤충들은 물론 그렇긴 하지만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야, 여기는 사람이 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분명히 살고 있고요. 야, 여기서 어떻게 생명체가 있어? 라고 하는데도 거기에는 보면 곤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극한 지역이나 극서 지역에까지도 다양하게 퍼진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야,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야, 이러고 따지고 보면 이거 곤충 아니야?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쭉 보니까 지구가 뭐 또 얼쭉 이제 생각이 되죠. 여기서 지구가 생성이 돼갖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인간이 이제 와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이게 총 보면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이게 개념이 잡히세요? 이 45억 년. 자, 우리 애기들 이제 갓 태어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막 그 숫자의 개념이 생길 때 10개가 넘어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부터 많아. 예,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수적인 개념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연도 수는 있는데 45억 년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두루마리 화장지 갖고 계시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쭉 펴보세요. 쭉 길이가 걸어가죠. 그중에서 아마 두루마리가 이렇게 한 칸 한 칸 나눠져 있잖아요. 그 한 칸 마지막을 한번 쫙 찢으세요. 그 마지막 찢어진 게 인류가 탄생이 돼서 지금까지 온 과정이에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45억 년이 그 정도로 오래 걸렸어요. 자, 45억 년들의 지구가 이제 생성이 돼요. 뭐 뭔지는 모르는데 우주 빅뱅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각종의 그 기체들이 모여서 형성이 돼서 구체가 되고 만유인력으로 인해서 그 기체가 다 형성이 되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그 시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난 게 여기에서 이 지구에 형성이 되고 있는 대기가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얘가 달이 됩니다. 그래서 달하고 지구하고는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벗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달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보면 달은 서서히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달이 생성이 되고 쭉 뭐 이거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35억 년에 보니까 박테리아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것들이 화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쭉 만들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야 겨우 이제 곤충이라고 하는 절지 생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끝으로 가니까 인간이 겨우 태어났어요. 자,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지구가 생성이 돼서 오늘날까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해서 쭉 그래프를 만든 그림이에요. 예, 그래프를 만든가 보니까 1시, 2시, 3시, 4시에서 쭉 해서 생명체가 18시. 그러니까 약 저녁 6시쯤 되니까 생명이 어쩌지 태동을 하고 뭐 이제 박테리아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밤 한 20시니까 8시인가요? 네, 8시쯤 되니까 절지 생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요게 21시가 되니까는 이제 어류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요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시대라고 하는 게 불과 공룡이 시작이 된 게 21시에서 23시 전까지 23시 중반까지 요 정도 살다가 멸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게 보면 지구에서는 그 우리 알고 있는 공룡의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지구상에 생명체가 생길만 하면 멸망이 되고 생명이 생길만 하면 멸망이 되고 한 게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로 예주출을 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인간이 태어났어요.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인류의 첫 기원이 되고 있는 종이 만들어진 게 23시 59분 12초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진화가 돼서 생긴 게 23시 59분 56초예요. 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지금 보면은 벌써 21시부터 해서 곤충 종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 지구에 번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요즘에 보면은 점점 댕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4억 년 정도, 4억 5천 년 정도 해서 곤충이 생겼다고 해서 보는데 이게 5억 년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보고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생명체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지구가 이렇게 이제 생명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극히 이 정도로 미약해.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인 거예요. 네. 자, 요거를 이제 지구로 해서 쭉 한번 놔줘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요 고생대 요만큼을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근데 확대를 했는데 또 여기에서도 또 너무 안 보이니까 요 신생대만 또 확대를 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요게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 3시기에서 바로 전이 폴리오세, 그 다음이 여기가 플라이소프트세, 그리고 조그맣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이제 인류세라고 해요. 근데 표기가 안 될 만큼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곤충은 어디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을까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본기에서 실루리아기 요쯤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절지생물들이 갓 이제 막 그 육지로 올라오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곤충들은 너무너무 오래 살았어요. 자, 이때 이제 그 절지생물이라고 하는데 절지생물이 뭐냐면 마디마디가 절로 이루어진 생명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 이 캄브리아기 요 초기에 캄브리아기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캄브리아기 요때 초기에 막 생기기 시작을 했던 애들이라 얘네들이 거의 지구에 있는 바다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그 바다가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화석으로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그 지구상에서 발전이 됐는데 얘네들이 절지생물의 시초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디마디를 갖다가 다 절개를 해주고 그 우리 지며느리 아시잖아요. 막 기어다니는 뚜껑 뒤로 쪽 말아버리는 아마도 그런 형태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그 곤충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얘네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렇게 바다로 막 있고 막 이래요. 요게 뭐냐면 요게 그 바다에서 그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유기체들이 막 모여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광합성을 해서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발생이 되죠. 그 당시에 지구의 대기는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이산화탄소라든가 암모니아나 메탄이나 이런 쪽으로 대기가 형성이 돼 있었으니까 바다에서는 이제 생명체가 막 태동을 하고 절지생물이라고 하는 게 막 생겨게 됐을 때 육지에는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광합성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산소를 갖다가 막 발생을 시켰어요. 이것들이 최소 5억 년 이상을 갖다가 산소를 발생이 되면서 이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산소가 자외선하고 합성이 되다 보니까 오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대기 위에는 오존층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대기에 있는 외계에 있는 그 방사능 그리고 뭐 강력한 자외선들을 차단을 시켜주니까 드디어 이제 육지에서도 이제 살리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절지생물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얘네들을 삼엽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삼엽충이 왜냐면 낙엽을 세 장을 갖다가 이렇게 겹쳐
붙인 형태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다에서 있고 육지로도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곤충으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곤충은 왜 머리, 가슴, 배야?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의 후손이라서. 그래서 이게 3등분으로 해서 진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한 3억 5천만 년 정도에 초기에 이제 그 곤충이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화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의 학계는 5억 년까지도 올라간다고 했었죠. 얘네들이 이제 톡톡이류라고 해서 보면 존벌레 같은. 톡톡이 뭐냐면 톡톡 튄다고 하는 거 톡톡이류예요. 그래서 존벌레 아마 이게 비슷한 종들이 현재까지도 살고 있어요. 존목이라고 하는 그런 곤충들이 살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생명체가 돼서 그 이제 같이 이제 그 육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지 동물물이라고 하는 그 이 원시 이거 절지 생물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껍데기가 딱딱해요. 예, 뼈가 없어요. 뼈가 온몸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디마디를 끊어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절지 동물문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각각의 이제 그 자기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시작을 하는데 삼엽충 아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멸종이 돼서 없어졌고요. 협각 아문이 뭐냐면 얘네들에선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해서 나눠지는 게 뭐냐면 다리를 구분을 해서 다리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절지 동물들이 지다가 돼서 다리라든가 공격의 대상이라든가 우리 그 협객이라고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협각이라고 하는 게 다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다리로 진화를 했다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이런 뭐 투구개나 거미가 이쪽에 속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갑각 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개, 뭐 가재, 뭐 이런 것들 바닷가재 그리고 바닷가재에서 그 우리 그 개울가로 올라가서 보면은 개울가에서도 가재가 또 발견이 되죠. 이것처럼 각각 아문.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가재가 아니면 우리가 먹고 있는 개가 사실은 곤충하고 친척이에요. 그래서 각각 아문.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가 나오죠. 다지 아문. 이게 뭐냐면 아문이라는 건 한번 빼버리세요. 그럼 다지가 뭐냐면 다리가 많은 애들. 예, 대표적인 게 진해 뭐 이런 쪽을 각각 아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각 아문이 뭐냐면 이제 다리가 3개에서 6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육각 아문이에요. 그래서 육각 아문 안에 곤충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곤충강은 육각 아문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거미가 곤충이야? 거미가 곤충이야? 사실은 곤충이 곤충 절지 동물문에 속하는 거지만 곤충은 요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그 거미는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곤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해는 곤충이야? 그것도 똑같아요. 다지아문 쪽으로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각아문은 곤충강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외골격이라고 하죠. 키틴질로 해서 온몸이 딱딱한 형태로 발전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절지동물에서 이제 진화가 됐었고 얘네들이 바닷속에 살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많이 기어다니니까 다리가 많이 필요했어요. 움직이는 것도. 그러다가 때로는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하는데 다리가 많은 게 너무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다리를 다 떨어버리고 최소한으로 갖고 있던 게 진화가 돼서 6개의 곤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 다리의 형태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곤충한테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의 그 생명체 중에 70%를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아요. 네, 많아지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너무 오래전부터 태어나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동물들이에요. 그 다음이 두 번의 혁명을 일으켜요. 얘네들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지금의 그 첫 번째 혁명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요 캄브리아기에서 이제 아까 참역충에서 절지생물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오드로비스기라고 하는 그 요 시절에 이제 식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대기에는 이제 그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이제 환경이 이제 서서히 조성이 되고 그 달에 의해서 계속 바닷물이 빠지고 올라가고 하면서 그 시점으로 해서 서서히 서서히 바다에 식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절지 식물들 중에서도 초식을 하는 애들은 보면은 천적을 피해서 자꾸 이제 생명 저 그 먹이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서서히 서서히 걔네들도 육지로 올라오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면서요. 그 육지에서 이제 서서히 서서히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 종 중에서는 바닥으로 많이 살고 있는 아이들은 계속 다리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올라 뭐 그런 쪽으로 선택한 종들은 이제 다리를 서서히 서서히 줄여서 여섯 개의 다리로 그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지 동물들이 이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뭐 캄브리아기 뭐기 무슨 막 그 뭐 이해하기 어려운 쪽으로 쭉 써놨는데 특이한 점이 여기 석탄기라는 게 하나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 지구에서 이제 식물군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양치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리. 예. 그 당시에 그 식물들이 지구를 전부 전역을 덮었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워낙에 그 환경 조건이 좋다 보니까 지금의 고사리와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종들은 보면 30m까지도 막 클 수 있는 거대 그 식물들로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그 이 곤충들은 예, 곤충들은 나무에도 올라가고 뭐 하는데 먹이원이나 아니면 생존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이 더 위로 올라갔겠죠. 올라가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면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환경이 계속 수억 년을 지냈었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이 혁명이 시작이 된 게 스스로 날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마리는 떨어져서 지네들이 죽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치든지 그러겠는데 뭔가 좀 날개 비슷한 게 있으니까 조금씩 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날개를 생겼는데 이게 보면은 날개 곤충의 출현이 돼서 날개가 이제 막 곤충들이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걔네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곤충들도 날기 시작을 해요. 아, 곤충이 아니라 다른 이제 파충류들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익룡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시조새네든가 이런 것들도 먹이를 쫓아서 자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걔네들도 날개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날개 곤충이 만들어져서 트라이아이스기에서 익룡이 생기기 전까지에 이게 한 1억 5천 년 정도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1억 5천만 년 동안 자기네들이 공중으로 날아가 있기 때문에 천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 얘네들은 자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전역에 곤충들이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곤충의 예, 제일 커다란 혁명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스스로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날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날아가다 보니까 다리가 또 많은 게 불편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도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 여섯 개의 다리를 남겨놓고 전부 퇴화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의 형태를 이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지구적으로 야 여기는 이건 살 때가 아닌데라고 하는 데까지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됐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날개를 갖게 됐지라고 하면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측배판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화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증명을 하는 화석이에요. 예, 얘네들이 화석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 측배판엽이라 해서 이 가슴 부위에서 조금의 그 덩어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서히 서서히 그 날개로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먼저 나중에 설명을 드리죠. 이런 가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가미에서 비롯됐을 거다. 아가미에서. 와, 웬 아가미? 근데 얘네들 보면은 지금 초파리의 애벌레예요. 초파리의 애벌레는 얘네들을 그 땅에다가 물에다가 애들을 낳아요. 그래서 애벌레가 뭐 아가미의 형태를 갖고서 물 속에서 살아요. 근데 얘네 우리 물고기를 보면은 계속 뻐끔뻐끔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러신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뭐냐면 이제 바닷속에 물 속에 너무 있는 산소를 갖다 흡수를 계속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끊임없이 아가미를 통해서 물을 갖다가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뻐끔뻐끔뻐끔 계속 그러죠. 얘네들은 이제 그런 이제 아가미가 어떻게 되냐, 아가미를 막 움직여요. 그래서 회를 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 아가미를 계속 그 물 속에서 회를 치면서 물 속에 있는 산소를 흡입을 하는 그 아가미가 되는데 요것들이 서서히 그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절지동물 중에서 우리 그 갑각류, 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닷가재라든가 이런 쪽도 보면은 아가미의 형태에 형태하고 지금 곤충의 날개의 형태하고 상동기관이라고 해요. 예, 그 조건이 너무 통일해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이런 그 회를 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서서히 가슴으로 저 옮겨가면서 날개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이 가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가설로만 존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1억 5천만 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추하기도 힘든 그 기간 동안에 이 지구에 있는 대기를 점령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이제 막 확산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다 만들어지게 되고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진화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이 진화라는 거는 이게 내 생애에서 다음 생애로 넘어가면서 점차 진보가 되든 퇴보가 되든 자기의 그 서식 환경에 맞춰서 서서히 변화를 주는 거를 진화라고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서식 환경이 길지가 않아요. 많으면 1년, 몇 년까지도 가겠지만 거의 보면 한 사리의 과정이 1년 이내에서 많은 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기의 자손들을 끊임없이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식 환경에 완전히 적응을 해서 그 서식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의 그 변화를 만들어주는 게 곤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탄기라고 하는데 석탄기가 왜 석탄기냐면 지금 우리가 땅속에서 석탄을 캐게 되잖아요. 그 석탄이 뭐냐면 이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양치 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고 그 석화가 되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에요. 그러면 석유는 이 당시에 살던 동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썩고 해서 만들어진 게 석유예요. 네. 그래서 요 당시를 석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석탄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기 중에 대기 온도 중에 산소 함량이 가장 높았을 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대기의 산소의 포화보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산소를 갖다가 흡입을 해야 되는 그 생명체들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곤충 같은 경우에는 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코가 있다 없다? 어? 있다. 어디에? 여기. 네. 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배. 그래서 그거를 기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혈관을 갖고 있지를 않잖아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혈관이 없는 대신에 그 기문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을 해서 바로 자기네 그 산소를 갖고서 에너지원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나 포유동물이나 아니면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 폐라는 것을 만들어서 폐를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니까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동물들께 보면 배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들이 얘네들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문에서 공기를 짜내서 빼고 하고서 호흡을 하는 건데 요 당시에서는 얘네들이 기문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을 하는데 워낙에 산소량이 많다 보니까 많이 그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산소 유입이 굉장히 용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메가네우라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그 날개 길이만 지금 90m 이상이 굉장히 거대했던 곤충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이나 제가 갔었으면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당시에 진해하면은 늑대만한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 곤충들은 굉장히 컸어요. 예. 네. 그게 뭐냐면 이 산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한번 팁을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농가 중에서 내가 곤충을 키우고 있는데 좀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럼 산소 함량을 많이 압축을 해서 넣으면은 얘네들도 적응을 하면서 커질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워낙에 그 산소 함량이 높다 보면.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굉장히 화재가 많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에서 그 거대 곤충으로 자라날 수는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얘네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만이 독식할 수 있는 공중의 그 제공권을 얻으면서 세계를 확장을 했던 얘네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굉장히 크죠. 절지동물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막 거대 그 곤충들이 막 기어다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아마 거미류라고 하는데 거미류가 거의 보면은 송아지만한 크기로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 일부의 화석이 유출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절지문에서 다리의 형태에 따라서 협각암운이나 각각암운 아니면은 뭐 다지암운, 육각암운으로 나눠지죠. 그럼 육각암운만 본 거예요. 그러면 곤충강인데 곤충강에서는 제일 커다란 게 뭐냐면 날개가 있는가 없는가로 나눠져요. 그래서 요 뭐 아강이라는 건 다 빼버리고 무시라고 하면 날개 시자를 써서 날개가 없는 종. 그다음이 유시, 날개가 있는 종. 근데 유시에서도 두 개가 만들어져요. 고시, 신시. 고시는 뭐냐면 조금 옛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접을 수 없는 종들. 예. 근데 날개를 접을 수 없는 게 잠자리, 뭐 하루살이 이런 애들이 날개를 못 접죠. 이런 거를 고시하강이라고 하고요. 신시하강은 이제 날개를 접든가. 그것도 계속 진화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날개를 숨기기도 해요. 그래서 딱정벌레류에서는 본인의 그 몸속에다 날개를 숨겨요. 그래서 온몸을 철갑으로 딱 둘러서 천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기를 보호를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날개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종 중에 곤충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그 곤충의 종류를 모르지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들 서식 환경에서 보면은 날개가 없어요. 거기서 자기네서 서식 환경을 그래서 먹이원도 흡수하고 이제 그러다가 먹이가 한계가 되면은 스스로 그 당시 고기에서 몇 개월 사이에 날개를 키워요. 날개를 키워서 다른 서식지로 옮겨가는 그런 곤충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날개라고 하는 게 곤충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혁명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이 진화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진화라는 게 우리도 또 이게 곤충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것처럼 이 진화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 그리고 곤충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리고 곤충의 진화가 환경 적응해서 어떻게 적응을 해서 발전이 되는지에 대한 생존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 저도 어렸을 때였는데 교과서에서 봤던 그림하고 비슷하실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뭐 원숭이에서 시작이 돼갖고 뭐 비슷비슷하게 해서 서서히 올라가서 얘네들이 이제 털이 다 빠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설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이거는 틀린 가설이라고 해서 판명이 됐는데도 이게 교육이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진화는 이런 식의 발전이라고 해서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었던 게 처음에 말이 요만했대요. 그래서 얘가 점점 자라가고서 지금 현재 에쿠스라고 하는 말의 그 종으로 이게 거대해졌다. 이것도 아마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가설들이 틀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진화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인간의 예를 들게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나열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이 알려지는데 동시대에서 종으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쪽으로 이제 파생이 되고 저쪽으로 파생이 되면서 각각 서식 환경에 따라서
틀린 음악 계속 진화가 되고 나중에 진화의 방향이 다른 종으로 또 변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이 되는데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네안데르탈인이 딱 죽어서 진화가 돼서 호모사피엔스가 됐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멸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호모사피엔스 단일종만 살아있는 게 왜 우리인데요. 아마 불과 요게 아마도 그 과거로 그 가서 본다고 하면 인간종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멸종이 안 됐었으면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종,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는 종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을지는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진화라는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에서 그렇게 그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의 종류와 확산이 되고 거기에서 환경에 그 맞지를 않으면 멸종이 되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한 종은 계속 살아난다라는 그 개념으로 지금 진화 이론이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곤충들은 지금 다 진화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90%는 이미 멸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 90%는 다 멸종을 해서 죽었고 지금의 10%만이 지금 현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그렇게 성공을 해서 지금 살고 있지만 곤충들은 그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게 어마어마한 그 과정 동안 걔네들은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곤충이 대멸종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곤충이 대멸종이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뭐 유성이 떨어졌대 등등. 근데 그 대멸종이 된 기간이 몇 년이라고 보세요? 보통 이야기하면 뭐 4,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10년? 라고 하는데 멸종이라고 하는 그 이 단순간에 딱 그 끊어졌다고 하는 그 기간마저도 150만 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현생 인류에서 지금 우리가 된 것들은 불과 1만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년도 안 됐어요. 아, 이 정도로 이 지구의 나이나 연대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시기를 넘겨오면서 살아와서 이렇게 대성을 하고 스스로의 혁명을 일으켜가면서까지도 발전이 된 게 곤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곤충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이제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요. 용불용설이라고 해요. 라마르크라고 하는 뭐 그 당시 다윈하고 같이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는 못 먹는 거예요. 키가 작고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거는 주워 먹고 있고 근데 얘는 조금 노력을 하고 해갖고 자꾸 모가지를 길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것까지 먹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서는 자꾸 모가지가 길어서 기레인이 됐다라고 하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진화였는데 요거는 틀린 거예요. 가령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를 막 아주 그냥 키워놨어. 우리 애들은 진화가 돼서 머리가 막 아주 좋아질까? 이거는 진화는 그렇게 당순간에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요즘에 그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종류들이 많겠죠. 그 중에 우리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머리가 큰 사람, 뭐 큰 사람 다양한 그 생김새가 있는데 기린이라는 종이 처음에 뭐 머리가 뭐 작은 종도 있고 목이 긴 종 뭐 그런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 작은 애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전자가 연결이 안 되겠죠. 후세를 못 남기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모가지가 길었던 애들은 이제 살아있으니까 다음 세대로 계속 자기 유전자를 보급을 하겠죠. 이것들이 계속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모가지가 긴 기린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진화의 그 정설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런던에서 이제 산업대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런던 내에서 살고 있었던 요 후추나방이 이게 지금 굉장히 틀린 것 같은데 동일종이거든요. 요 얘네들이 하얀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은 그 급감을 해서 아주 그냥 서식의 숫자가 적어지고 얘네들이 오히려 확 늘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에너지원은 전부 석탄을 뗐기 때문에 대기의 오염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체 환경은 석탄에 대한 것들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어두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때가 많이 묻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를 잡아먹는 새들은 눈에 바로 보이는 주변이 까마니까 얘네들을 먼저 잡아먹었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점점 까만 애들이 개체수가 늘어났더라. 그래서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은 아직은 이제 애기이기 때문에 진화가 아직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곤충들은 이렇게 자연선택설에 의해서 잡아먹히든 환경에 적응을 못하든 그런 종들은 다 죽어가고, 이러면서 환경에 적응을 한 애들은 스스로 혁명을 일으켜가면서 번성을 한 게 곤충입니다. 자, 그래서 진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제일 커다란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생존을 해야지 돼요. 무조건 생존하는 게 제일 우선 과제예요. 뭐가 어떻게, 이거는 아예 그냥 본능인 거예요. 근데 왜 생존을 하냐면, 유전을 갖다, 자기의 그 유전 정보를 후손한테 이걸 번식을 해줘야지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먹어야 되겠고, 또 나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겠고, 그 와중에 번식을 해야 되겠고, 이것들이 각각의 환경, 어디에는 물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 곤충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디는 산에서 살기도 하고, 어디는 사막에서도 살기도 하고, 이렇게 날개가 달리면서 세계 각지로 퍼져있게 돼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각각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요 조건에 의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여기에 적응을 못한 애들은 멸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겠죠. 그래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서 곤충들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고, 신기할 정도로 자기의 몸을 형태를 변화시킨 종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지구 환경에 적응 부전이다. 적응 부전은 뭐냐면 적응을 못했어요. 인간은 적응을 못하고요. 극복이라는 거 개념을 썼어요. 가령 이런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추워졌어요. 추워졌으면은 당연히 추우니까 우리는 추우면 죽잖아요. 이게 항온동물이라고 하니까. 그럼 죽어서 우리는 멸종이 돼야 되는데 살아남아요. 이건 뭐냐면 환경을 극복을 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보호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인간하고 좀 틀립니다. 저 곤충들은. 자, 곤충은 진화가 환경 적응을 철저하게 했어요. 스스로 보호를 하고 숨고 이러면서 자기 진화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인간은 환경을 극복을 해버렸어요. 네.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추우면 옷 입고, 뭐 하면 뭐 하고, 그러면서 내 환경을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이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인간한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립보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냐면 이 가장 비효율적인 게요, 얘네들은 만약에 이 곤충들은요, 이게 겨울을 나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죽으니까. 그래서 어떤 종은 스스로 죽기 전에 피를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액처럼 바꿔서 얘네들이 피가 얼지를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 또 하나는 스스로 온몸을 갖다가 위축을 해서 최고의 그 거의 죽음 상태까지도 이루어지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살아서 움직이게 돼요. 이런 정도로 적응을 하는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고 주거 환경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하고, 이런 방향이 조금씩 틀렸죠. 틀려집니다. 진화의 방향에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생존이나 유전자 보존이 최고 우선인데, 얘네들은 삶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우리 스스로 즐기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스스로 즐기는 거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지는 쪽으로 이제 반겼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진화의 방향은 인간하고 곤충이나 아니면 다른 종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커다란 게, 진화는 생물군의 70%를 갖다 차지하고 있는 그 곤충으로 발전이 됐는데, 이런 사회, 인간은 사회적인 적응체로 발전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윤택하게 살 수는 있는데, 사회를 벗어나서 고립이 되어버리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 아마 TV에 보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아마 자연 속에서 뭐 정글의 법칙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야 뭐 전문가가 있고 이제 그렇다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밀림에 뚝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시면 살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조건은 극복의 형태였는데. 근데 가장 커다란 게 뭐냐면, 인간은
인간은 스스로 이제 우리에 대한 그 사회를 만들면서 발전을 했고 얘네들은 도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도구나 필요한 것들은 몸으로 갖기 시작을 했어요. 날아야 되겠다면 날개를 만들었고 나무를 매달아야 되겠다면 발톱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갖다 나무를 갖다가 뚫어서 그 뭐 진액을 먹어야 되겠다면 입이 완전히 특화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얘네들은 아 나는 번식이 중요하고 번식이 중요하니까 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성충 같은 경우에는 입을 퇴화를 시켜버리고요. 그러면서 그 성충이 되고 나서 오직 그냥 그 짝짓기만 해갖고선 그 단기간 내에 죽어버려요. 얘가 하루살이라든가 누에나방도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입이 없어요. 그냥 최적화가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얘네들은 그 환경에 맞게 신기하게 이렇게 자기 몸들을 스스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얘네들이 혁명이 시작이 또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날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서식지 환경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초기에 곤충 항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부터 성충이 되고 성충이 또 다시 짝짓기를 해갖고 얘네들이 알을 낳고 또 약충이 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사의 그 순환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아마 그 뭐 인간이라든가 파충류, 양서류, 뭐 모든 종들은 다 이런 그 항살이의 과정을 치고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알이 아니라 알을 어디다 놓냐면 뱃속에다가 넣잖아요. 예, 뱃속에다 넣고 그냥 바로 아기를 낳는 이게 포유류죠. 자,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 곤충들은 보니까는 이게 그 이 생태계에서도 제가 이제 분해자라고 해서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지만 또 이 생태계에서 보면 수많은 생물들을 살릴 수 있는 먹이원의 역할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먹히는 게 또 사회적으로 보면 임무예요. 근데 누가 그거 먹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을 자꾸 숨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내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을 자꾸 숨겨서 천적들보다 자꾸 보호하려고 얘네들이 계속 노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살이를 하고 있는 종들은 그냥 그게 만약에 숨기기 힘들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알을 낳아버려요. 예. 그 아마 귀뚜라미 키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귀뚜라미 한번 키우잖아요. 그러면 막 주찰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막 만들어져 갖고요. 이게 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오아시스라는 거에다가 두면 오아시스에다 얘네들이 알을 낳는데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 기간 내가 되면은 엄청나게 그냥 불어나서 나와버려요. 근데 이게 자연으로 가면은 거의 대부분이 먹히겠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사육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데 신기한 게 얘네들은요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양이 많잖아요. 스스로 양을 조절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잡아먹어요. 그래서 서로 양을 갖다가 맞춰요. 그래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특이한 종은 알을 갖다가 숨기기 시작을 하는데 천적들로부터 완벽한 데를 찾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어디다 놨냐면 땅에다 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주 천적은 새라든가 파충류라든가 뭐 이런 포유류는 지상 위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었었고요. 땅 속에 그 천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땅 속에다가 알을 낳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 알을 낳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이 또 진화라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벌레가 땅 속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서 사는 그러다 보니까 성충은 딱정벌레. 네. 이 애벌레는 애벌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꿈틀꿈틀하는 그걸로 그냥 완전히 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숨겨서 환경을 만들어서 애를 낳아서 땅 속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땅 속에서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땅 속에 애벌레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이 땅 속에서는 완전히 최적화가 된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네, 뭐 성충이 갖고 있는 날개, 뭐 키튼 지린이 보니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땅 속에서 살고 있는 환경으로 적응을 해버렸어요. 이런데 성충으로 가기까지에는 너무너무나 틀린 거예요. 완벽하게 틀려요. 그래서 얘네들의 혁명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 형태를 쳐서 그 다음에 성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딱정벌레류가 곤충류에서 보면 60% 이상을 차지를 해요. 이러한 선택에 의해서 엄청나게 번식을 한 거죠. 때에 따라서는 얘네가 물에다가도 넣는 애들이 있어요.
그 물이 그 장구벌레라고 하잖아요. 그게 모기예요. 모기의 해벌레가 물에서 살고 있다가 또 성충으로 바뀌고. 이것처럼 얘네들은 너무너무 이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해내서 전 세계를 또 한 번 또 장악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명을 하는 게 완전 변태다. 와, 이걸 완전히 변태를 했어. 근데 이게 변태가 이렇게 뭐 속옷을 집착하는 그런 변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갖다가 완전히 탈바꿈을 한다고 하는 변태의 뜻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변태를 한 그 뭐 했다라고 해서 완전 변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얘네들을 조금 불완전 변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본이었는데 이게 워낙에 탁월한 선택을 하면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최우선 과제는 일단 이제 얘네들은 먹히지 않고 스스로 살아는 게 이제 주 업무가 된 거예요. 이제 안 먹히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충이 됐건 애벌레가 됐건 이런 과정들이 각각의 특이에 맞게 다 진화를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면 사마귀가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사마귀 보이시나요? 이게 꽃사마귀라고 하는데요. 주변의 그 서식지의 환경하고 스스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색을 자신 스스로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색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치의 색깔도 보면은 완전히 자기의 몸을 보호색으로 완전히 진화를 해서 만들게 돼서 천적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보호색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줘요. 자, 두 번째로 보호색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나방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메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서식지를 옮겨가지 않고 자기 주변의 서식지 환경에서 그대로 적응을 한 거죠. 자, 이제 또 하나가 너희들 나 건드리면 없애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스스로 아주 무섭게 만들어서 이 꿀벌의 형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군요. 이거는 아마 이제 곤충종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사물을 보고 있는 이 색에 대한 인지 능력이 곤충하고 인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우리 그 무지개에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잖아요. 이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빨간색을 조금 더 벗어나게 돼버리면 적외선이 되는 거고 보라색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자외선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의 눈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못 보고 딱 가시광선 고기만 보는데 얘네들은 적외선이나 이런 자외선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색이 우리가 보는 색하고 조금 틀리게 보게 되는데 그나마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눈에서 봐서도 굉장히 경계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브라질 쪽에서 이렇게 보면 밀림지대에 보면은 이 개구리의 형태도 굉장히 막 화려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아주 현란하게 색깔을 만들어서 맛이 없게 보이기도 하지만 무섭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된 게 꿀벌이에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뱀눈나비라고 하는데 나비의 무늬가 뱀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마치 뱀이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이거를 스스로 나한테 접근하지 마 하라고 해서 경계를 만들다고 해서 경계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곤충에 대한 그 설명, 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태라고 해서 자기의 형태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의 그 주변에 있는 환경하고 그걸 갖다가 맞춰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보통은 이 나비의 형태가 그 낙엽 위에서 많이 살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낙엽의 색깔이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로 완벽하게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열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잎사귀벌레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자기 형태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보면 완벽하게 주변에 있는 그 남은 잎사귀의 형태로 해서 진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바로 의태라고 합니다. 그 의태에 대한 제거 과정이 되겠고요. 특히 박각시나방의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애벌레의 그 끄트머리의 엉덩이 부분에서 요 형태가 딱 보면 뱀처럼 만들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형태를 갖다가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은 숨을 어디로 쉰다고요? 콧구멍이 어디 있다? 배에 있어요. 배에 있다 보니까 배를 수축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수축 능력을 갖다가 배양을 시켜서 마치 뱀이 눈을 뜨고 뜨고 하는 능력으로까지도 발전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 대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그냥 그 나뭇가지의 형태로 발전을 해서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서식지에서 굉장히 많이 그 살고 있는데요. 이게 나뭇가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스스로 움직임을 갖다 있었어요. 주변에 그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를 감지를 해서 동일한 파동으로 자기 몸을 서서히 움직여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도 발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곤충이 이 2차에 대한 커다란 혁명을 갖다가 받는다고 했죠. 날개를 스스로 받아서 전 지구를 갖다 덮어버렸고 그중에서 자기의 생존에 대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변태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서 번데기라는 걸 창조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확산을 한 게 곤충인 거예요. 곤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2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벌레가 아니라 얘네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노력을 해갖고 오면서 혁명을 일으켜가면서 지구로 번성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어마무시하게 성공을 해서 지구 전역에 퍼져있는 동물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인지하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인간에 대한 그 우려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뛰어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곤충에 대한 종류에서 곤충 산업에 대한 그 종류부터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는데 그때에는 얘네들이 진화를 해서 각각 분야에서 곤충들이 진화가 됐는데 그 곤충들이 인간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히어로예요. 슈퍼 히어로. 완전히 총력을 갖고 있는 존재처럼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곤충이 있는데 이제 문화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각종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악당들이 있어야지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악당이나 아니면 절대 악에 대한 디자인의 형상들을 전부 곤충의 이미지를 따오게 돼요. 가뜩이나 곤충은 징그러워 죽겠는데 이런 걸로 해서 답습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상에서 보면 디스트로 나인인가에서 보면 이제 외계인의 형상을 곤충의 형상으로 따오게 됐지 않나 이런 것들이죠. 보면은 이제 막 곤충 날라다니는 게임이라든가 죽여야 될 대상들을 자꾸 곤충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악당이나 아니면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 고착화된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는 곤충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영화 제작사들은 아주 편하게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제 요게 아마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거고. 근데 이게 아예 문화 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지금 교육을 했으니까 새롭게 한번 이제 할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곤충이라고 하는 거를 벌레나 하등 동물, 미개한 동물로 그렇게 인식을 해왔어요. 우리 인간은 지적 능력을 갖고서 배양을 시켜서 딱 이렇게 직립보행을 해서 이 정도까지 진화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 진화가 안 돼 있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원시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 정도에 그렇게 진화를 해가서 거듭이 돼 있는 성공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조금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또 이 인식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실제 곤충 산업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곤충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생산자나 아니면 가공자 아니면 유통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곤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처럼 벌레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 이런 식의 인식에서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제 하위 계층에서 일단은 2차, 3차, 4차에서 최고 상위까지 해서 먹이 사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곤충에서 먹이용 공급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고요. 예, 물론 죽어 있을 때지만 이런 자기네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들을 전부 먹어서 분해를 해서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또 곤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이사슬로 해서 표현을 하기에는 애매한 게 곤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생태계 순환 구조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형태가 바뀌고 그래서 분해자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용역으로 이제 새롭게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관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이제 제 시간이 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머리, 입, 다리, 배, 가슴, 날개 요 각각의 분야별로 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얘네들이 특화가 돼서 진화가 되면서 초능력을 갖게 된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략하게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벼룩 혹시 아시죠? 네, 벼룩의 형태가 자기 몸에 몇 배를 뛰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얘네들을 만약에 사람의 크기를 한번 쭉 한번 늘려서 얘네들을 가정을 해서 사람의 키처럼 한 170m 정도로 한번 늘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들이 뛸 수 있는 능력은 63빌딩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얘네들은 이게 인간이 생각을 할 때 그 자그만 해서 어떻게 동력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지? 아니면 자기 몸에 수십 배의 무게를 갖고 짊어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개미들은 어떻게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그리고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얘네들은 죽어야 되는데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이유가 뭐지? 각각에 대한 자기에 대한 종두를 자기 몸에 맞게 전부 다 도구화해서 특수한 그 초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일단 곤충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가슴 부분으로 해서 가슴에서 전부 다리가 3개씩 해서 2쌍에서 총 6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게 곤충의 대표 그 다리고요. 날개도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앞날개, 뒷날개에서 한쪽에 2개씩 해서 1쌍씩 해서 총 4개의 날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변종되어 있는 중간에 있는 종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일단 그건 잊어먹고 뭐 통상적으로는 이렇다. 근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2개예요. 네, 4개가 아니라 잘 보시면 얘는 양쪽에 하나씩 해서 2개씩밖에 안 갖고 있어요. 요것들은 곤충인가요? 그게 아니라 얘네들도 초기에는 곤충이 각각 2개가 있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곤충 그 날개 하나씩을 태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갖고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이 얘네들 곤충이요. 이게 생애 주기가 워낙에 짧고 환경 적응을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파리는 손으로 잡기 되게 쉬운 곤충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그 비닐 봉다리를 갖고 비닐로 해서 앞에를 열어서 곤충 그 파리를 잡아갖고서 막 개수를 세고 하는 그런 놀이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고 짧은 시간 동안에 얘네들이 비행 능력을 인간하게 살면서 그렇게 환경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도 곤충들이 바뀌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일단은 이렇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가장 그 오해를 많이 받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거미하고 치는데 얘네들이 곤충이야?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아이고 이 녀석들아 그건 곤충이 아니라 절지 동물문에서 다지하무냐 혓가가무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 대한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쭉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곤충들은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곤충들보다도 알지 못하는 곤충들이 아직도 많고요. 아직도 새롭게 막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곤충들이 많고요. 또 어쩔 때는 이거는 다른 종이었네 라고 보니까는 그 다른 종의 분화가 되어 있는 종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폭이 넓고 그 정도로 인간이 아직은 곤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그 생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 일단은 먹고 먹히는 최종점에 설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고 그 징그러우니까 곤충들 싹 없애야 돼라고 하면은 이 지구가 멸망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택독이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이제 일으켜서 전 인민들을 갖다 이제 살려먹는다고 해서 그때 이제 배고픔을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 그 지역에서 식량화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말이 전쟁이지 대량으로 해서 그 식량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식량들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식량을 갖다가 이제 막 만들어서 쌀을 만들었는데 목대통이 가다 보니까 그 쌀을 갖다가 먹고 있는 쥐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쥐를 갖다가 없애. 그러면 중국 분들은 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쥐들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쥐를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이 그 소비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없어졌는데 이듬해 메뚜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 메뚜기 떼가 그 전 지역에 있는 그 밭이나 논을 갖다가 휩쓸러 버려요. 이 정도로 생태계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또 곤충들을 갖다 아이고 징그러워 해서 곤충들을 없애버리면 또 그게 먹이 사슬에 또 연결이 있는 생태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특이한 게요. 얘는 우리는 인간이 살면서 지금은 80년, 90년에서 뭐 100년세 상에서 이제 생애 주기가 이제 쭉 그 정도로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후세에 넘길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짝짓기를 하고 나는 죽고 다음 세대가 자꾸 연관이 되고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매미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에서 애벌레 상태에서 7년 동안을 살고 있다가 태어나서 성충이 돼서 매미가 올라가게 되면 얼추 보면은 10일에서 일주일 사이에서 살고선 죽어버리죠. 그렇게까지 걔네들은 끊임없이 그 자기 암수를 갖다 찾기 노력을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여름에 성충이 되면 그렇게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암수를 찾기 위해서. 그러고선 빨리 생애를 갖다가 마감하고 그 다음 그 애벌레를 낳게 되죠. 이처럼 보면은 그 애벌레 상태에서 뭐 7년이나 9년이나 이런 정도로 가는 생애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전략상 자기의 생애를 갖다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다음 생애로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의 다양한 종류나 환경 적응을 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갖다가 배가시켰다는 거죠. 이처럼 곤충은 재미난 구석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종 중에서 거의 보면은 70%를 갖다 차지하는 종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 진해나 이 갑각류 아니면 협각문이래 다지아문이라든가 이런 절지동물까지 차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80%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것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이런 개에서 갑각류라든가 아니면 환생동물이라든가 포유류, 양서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종인 것 같은데도 곤충에 비교하면 별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우리는 이 곤충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곤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 곤충 중에서 어떤 곤충들이 있는데라고 보면 딱정벌레류, 그러니까 그 군뱅이 같은 경우에도 딱정벌레죠. 그래서 흰점박이 꽃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몸의 형태를 갖다 키튼질로 간략하게 감싸서 있는 딱정벌레류가 사슴벌레 아니면 무슨 장수풍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얘네들이 보면은 거의 40%를 갖고 있어요. 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 40%하고 뭐 25% 이 정도에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보면은 완전 변태를 하는 애들이에요. 네. 자기네들이 그런 완전 변태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서 이 정도의 그 종수라든가 영역을 갖다가 확정을 한 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곤충에 대한 오디세이에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태어난 이야기부터 해서 성장하던 게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곤충의 각각의 세분화에 대해서 그리고 곤충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곤충들이 있는지 그리고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얘네들이 발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이번 강의를 제만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사육기술로 해서 이제 다음 강의를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